네, 공동기획 남해안 시대 순서입니다. 전남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는 섬과 해양의 축인데요. 이 미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바람은 높이 56m,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걸작품. 모래 해변은 환경 지표 생물인 민들조개와 달랑개의 놀이터입니다. 해수욕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금 와서 뭘 해야 될지 뭐 이제 막 해루질도 하자 뭐 해서 되게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100길로 1시간 반, 18km의 해안선을 지닌 조그만 섬은 피서철 도보 여행 1번지로 꼽힙니다. 부산에서 전남, 전남에서 부산을 잇는 해안선에는 이처럼 보석 같은 우리나라 섬의 80%가량이 띠를 잇고 있습니다. 미래 자원인 섬과 해양이 반도의 성장음을 내는 피아노 건반처럼 남해안 벨트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섬 관련 사업은 300건에 이르지만 협의가 부족하고 해양 연구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남해안 벨트 내 지방 정부들의 협력 고리도 약합니다. 해양수산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부산 경남은 해양수도, 전남은 섬의 수도의 축을 더욱 견고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 문화, 해양연구 그리고 컨텐츠 작업에 공동 노력하고 자원화 방안도 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네,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해안의 양축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 부산권과 서남권, 목포권이에요. 국가균형발전은 육지뿐만 아니라 섬과 해양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해안 벨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